부산 그린시티에 국내 최대 규모의 웰빙타운이 들어설 것으로 보입니다. 영 유아를 둔 학부모들에게 교육에 대한 각종 정보를 제공하기를 교육정보센터가 개소했습니다. 화성시의 대표적인 어항인 궁평항에 수산물 경매 위판장이 지난 1일 시공식을 가졌습니다. 화성시 자원봉사센터가 준공식을 갖고 새 둥지를 폈습니다.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며칠 전 화성시에 연고가 없는 한 부부가 UNI 센터를 방문해 장학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기부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특히 익명에 의한 기부여서 감동을 더해주고 있는데요. 이와 같은 기부 문화가 우리 사회에 정착되어 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시정 뉴스 첫 소식입니다. 노인과 장애인을 위한 국내 최대 규모의 웰빙타운이 화성시에 조성됩니다. 시는 2025년까지 송산 그린시티에 198만 제곱미터 규모의 웰빙타운을 조성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웰빙타운에는 실버타운과 노인 요양병원, 복지센터 등이 조성됩니다. 또 장애인 취업 지원을 위한 직업훈련학교와 사회복지, 재활 관련 대학 등이 들어서고 골프장, 놀이공원, 야영장, 승마장 등 위락시설도 마련될 계획입니다. 시는 향나무에 조성되고 있는 의료복지시설과 웰빙타운을 연계해 국내 최대 규모의 의료복지 메카를 만든다는 구상입니다. 이와 함께 화성시와 의료복지법인 푸르메 재단은 2012년까지 향나무 밀원에 150병상 규모의 재활병원과 200병상 규모의 노인전문병원, 재활보조공학센터 등을 갖춘 의료복지단지 조성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시는 웰빙타운이 완공되면 매년 65세 이상의 노인 11만 3천여 명과 장애인 21만 3천여 명이 이용하게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화성시에서는 영 유아 보육에 대한 각종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지난달 25일 보육정보센터를 개관했습니다. 보육정보센터는 같은 날 개원식을 가진 시립 향남 어린이집의 장소를 두고 영 유아를 둔 학부모들에게 보육에 대한 각종 정보를 제공하게 됩니다. 보육정보센터에서는 앞으로 관내 보육시설에 대한 육아 지원 사업 등 보육정책의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게 됩니다. 화성이 인재 육성의 도시를 저희들이 지향하고 있는데 인재는 0세서부터 아마 사람이 죽을 때까지 다 필요한 그러한 인재라고 보고요. 그런 측면에서 영유아들의 보육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화성시가 오늘 보육정보센터 시립 어린이집을 주로 신도시 중심으로 저희들이 개원하고 있는데 많이 부족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 화성시 보육정보센터 화성시뿐만 아니고 타시군까지 좋은 교재교구나 또 양질의 교육을 위한 정보교류가 서로 교환되는 그러한 주요한 허브 기능을 하고 이게 좀 확장되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보육정보센터는 이와 함께 보육시설에 대한 실태조사 등 기초조사 및 연구, 보육현장 지원 등의 업무를 통해 관내 보육서비스의 수준을 한 단계 높여나갈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한편 화성시에서 운영하는 시립 어린이집은 맞벌이 가정과 저소득층 가정이 우선 이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여성의 사회 참여와 가정 경제에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처음에 왔는데 시설이 너무너무 좋고요. 다른 보육시설에 보내는 것보다 시에서 운영을 한다니까 아이를 또 믿고 맡길 수 있어서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잠깐이나마 저희 아이가 이 시설을 이용할 수 있다는 게 저한테는 참으로 복된 일인 것 같아요. 관내 건립된 시립 어린이집은 화성시에서 유니버셜 디자인을 적용해 영 유아들이 편리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각종 시설들을 마련해두고 있습니다. 현재 화성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시립 어린이집은 최근에 개원한 향남 어린이집과 능동 어린이집, 숲속 어린이집 등 총 17개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화성의 대표적인 어항인 궁평항에 활선어 유통판매센터인 수산물 경매 위판장이 건립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 1일 궁평항 내 수산물 경매 위판장 신축 부지에서 경기 남부수협 관계자 외 관계 공무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착공식이 열렸습니다. 총 부지 면적 2,279제곱미터에 건축 연면적 1,507제곱미터의 2층 건물로 건립되는 수산물 경매 위판장은 도비와 시비 각각 4억 원,
경기 남부수협 부담금 2억 원 등 총 사업비 10억 원을 들여 올 11월이면 준공될 예정입니다. 우리 어민들이 잡아온 수산물이 선두를 유지한 상태에서 또 도시민들한테 적정한 가격으로 공급이 될 수 있고 또 우리 어민들한테는 안정된 수산물 가격이 형성되기 때문에 그만큼 수입에도 안정적인 기여를 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궁평항에 들어서는 수산물 경매 위판장은 경기 남부 지역에는 처음으로 들어서는 것으로 어업인들의 소득 향상은 물론 수산물 수급 및 공급 조절 기능을 구축해 가격 안정에도 도움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나 연중 100만 명 이상의 관광객들이 방문하는 궁평항에 수산물 경매 위판장이 들어설 경우 방문객들에게 보다 싱싱하고 다양한 수산물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와 함께 서해안 일대의 수산물 유통 중심지로 자리매김하고 화성시의 새로운 관광 자원이 되어줄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화성시 자원봉사센터가 지난달 27일 준공식과 함께 개청식을 가졌습니다. 향남 특지개발지구 내 자리 잡은 자원봉사센터는 부지 면적 3,307제곱미터에 지하 1층, 지상 4층 규모로 지어졌습니다. 화성시 자원봉사센터가 이렇게 개청을 갖게 돼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 자원봉사자들이 예전에는 그 협선 공간에서 너무나 그 열악한 공간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큰 공간을 가지고 봉사자들이 많은 봉사자들이 다 찾아와서 편안하고 봉사에 관련된 모든 것을 논의하고 우리 직원들과 같이 기획을 해 나가서 화성시 자원봉사센터가 좀 더 빛이 나서 우리 타 시군의 모범이 되는 그런 자원봉사센터로 만들어가겠습니다. 자원봉사센터 내의 주요 시설 중 하나인 화성시 행복나눔 푸드마켓도 문을 열었습니다. 푸드마켓은 저소득 가정과 독거노인, 소년소녀 가정 등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 매월 일정 금액 상당의 물품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도록 운영되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곳의 물품은 전량 기부로 충당함으로써 이웃과 더불어 행복한 삶을 추구하고 있는 자원봉사센터의 모습을 더욱더 느껴볼 수 있게 합니다. 이와 함께 노인 이전의 세대가 노인의 일상생활을 가상적으로 체험할 수 있는 청소년 실버 체험장이 눈길을 끌었습니다. 체험장에는 노인들이 일상생활에서 겪는 불편함과 어려운 부분을 공감할 수 있는 시설들이 마련돼 있습니다. 평상시 노인들이 겪는 신체적 불편함을 느껴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앞이 잘 안 보이는 안경과 각종 도구들을 착용해 봄으로써 노인들의 입장을 헤아려 봅니다. 높낮이 조절이 가능한 싱크대와 각종 미끄럼 방지, 효율적 수납 공간은 노인들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깨닫게 합니다. 일상생활에서 노인들의 불편함을 덜어주기 위한 각종 도구들은 청소년들에게 노인에 대한 편견보다는 이해와 배려를 길러볼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도움이 필요한 곳이라면 어디든지 달려가는 화성시 자원봉사자들은 새로운 청사를 갖고 다양한 프로그램도 계획하고 있어 지역 주민들에게 더욱더 친근하게 다가설 것으로 기대됩니다. 금주의 단신입니다. 동부출장소에서 주정차 질서 확립을 위한 민원 홍보용 주차 알림판을 배부하고 있습니다. 주정차 질서의식을 확립하고 교통문화의 선진화를 위해 동부출장소에서는 가로 12cm, 세로 5.5cm의 고무판으로 되어 있는 주차 알림판을 각 면사무소와 동주민센터를 통해 민원인들에게 배부했습니다. 주차 알림판에는 어린이 보호구역 내 주정차 금지 및 서행이라는 내용과 인도, 횡단보도, 도로 모퉁이 주정차 금지구역이라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화성시가 복지정책의 민간협력 및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재단법인 화성시복지재단을 설립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달 24일 시청 소회실에서 최영근 시장과 이경모 전 화성소방서장, 서정석 농협중앙회 오산 화성시지부장, 안상교 화성시지역사회복지협의체 공동위원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화성시복지재단 설립을 위한 발기인 총회를 열었습니다. 화성시복지재단이 설립되면 새로운 복지정책 개발과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등 복지시설 간의 교류 활성화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지난 6월 전국항에서 열린 경기국제보트쇼 및 코리아매치컵 세계요트대회 기간 중
향토 음식관을 운영했던 생활개선회와 전국 1위 마을 주민들이 푸르메 재단에 240만 원을 전달했습니다. 푸르메 재단이 건립 중인 장애인 재활병원은 현재 건립기금 전액을 기부금으로 충당하고 있으며 화성시에서는 병원 건립에 필요한 부지를 무상으로 제공했습니다. 유용한 정보 공지사항입니다. 화성포도축제가 내달 12일과 13일 2일간 송산면 4강시장 일대에서 열립니다. 이번에 열리게 될 포도축제 기간에는 가족들과 함께하는 각종 포도체험과 포도유통센터 견학, 와인공장 견학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운영될 계획입니다. 시민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화성시청 농정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화성문화재단에서 관내 기업과 지역주민, 문화소외계층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공연장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프로그램으로는 클래식과 국악, 연극, 무용 등으로 하고 12월까지 운영되며 신청은 홈페이지 또는 팩스를 통해 받고 있습니다. 이용해 참고하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화성문화재단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화성시민들로 구성돼 화성시에서 활동 중인 학습 동아리를 대상으로 등록을 받고 있습니다. 등록을 희망할 경우 화성시 평생학습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하면 되고 각종 기관 행사 및 동아리 활성화 지원사업 대상단체로 우대하는 등 특전도 제공할 예정입니다. 시민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화성시청 인재육성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화성의 대표적인 농특산물인 포도가 수확이 한창입니다. 전국에서도 가장 맛있기로 소문난 화성시 햇살들이 포도는 하루 동안 쌓였던 피로를 가족들과 즐겁게 풀어볼 수 있는 선물이 되어줄 것으로 생각됩니다. 오늘 소식 모두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